이주호는 2004년생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치어리더이다. 데뷔는 2023년에 하면서 경력이 짧지만 170cm의 큰 키의 예쁜 외모 때문에 데뷔하자마자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2024년 경기 중 화장을 고치다가 갑자기 노래가 나오자 일어나서 같이 응원하는 영상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3주 만에 4,774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계속해서 조회수가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걸그룹 직캠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 한국에서 활동하는 치어리더지만 댓글창을 보면 놀랍게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네티즌에게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핫한 인물이라 그런지 단순히 출근하는 영상이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덕분에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국에서 섭외 연락이 오기도 했다는데, 그녀가 처음으로 출연한 방송은 바로 인형탈을 쓰고 활동하는 스타티 채널로 예전부터 알고 있던 채널이라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타티 채널에서 치어리더가 된 계기를 밝혔는데, 주변 친구들이 치어리더를 해보라는 권유에 치어리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수입이 얼마 안 돼도 치어리더를 계속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며 즐기게 되어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소속된 팀을 응원하며 즐기게 되지만 이상하게 이주은 치어리더가 들어가는 경기마다 팀이 져서 속상하다고 하죠. 현재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 다양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쇼츠 영상 한 개 520만 조회수에 구독자 4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도 생각하고 있는지 치즈집과 아프리카TV 방송국 두 곳도 개설했다고 합니다. 게시글은 단 한 개씩만 올렸지만 치즈집 팔로우 3,000명, 아프리카TV 즐겨찾기는 6,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TV 게시글에는 이번 달 안에 준비해서 꼭 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술은 맥주보다 소주를 선호하며 주량은 두 병, 짜장보다는 짬뽕치킨보다는 피자, 순살보다는 뼈를 선호하며, 학창시절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해서 움직이기도 힘든 12cm 굽을 신고 춤을 춘 적도 있다고 합니다.